심장내과 교과서에 포도주 한 잔은 심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게 프랑스에서 나온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와인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뭐 상술의 하나다. 옛말에 하루 소주 한 잔은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의보감에는 술은 혈맥을 통하고 장의를 든든히 하며 피부를 윤택해하고 근심을 없애어 기분을 좋게 한다고 전하며 소량의 술을 복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루 소주 한 잔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적당량의 알코올은 혈관 확장 효과를 일으켜서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되면 알코올의 양이 어느 정도 선을 넘게 되면 탈수를 일으켜요. 오히려 혈관을 축소시키고 수축시키고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것도 매일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한 잔의 기준이 독한 술은 잔이 작고 좀 약한 술은 잔이 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 잔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술이든 한 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즐겁게 마시는 정도 수준의 양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설이고 과도하게 되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술이라는 거는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도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먹게 되면 아무래도 간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더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굳이 드시겠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잔 정도 드시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